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제우스의 황재익입니다. 저는 산업용 로봇 제로 쪽 사업을 맡고 있고요. 주식회사 제우스는 1970년도에 설립이 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 2022년 로봇 챌린지 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2019년도부터 4회째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외산 로봇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을 해서 저희 로봇의 우수성과 저희 로봇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기업들 중심으로 일반인들, 학생들 위주로 참여했던 부분들이 점점 지금은 로봇 전문학과 대학생 위주로 전문화돼서 레벨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6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외산 로봇을 도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요소 기술들은 전체 저희 자사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한 거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육축 다관절 로봇, 그리고 스카라, 델타, 그리고 제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저희 기술로 만들어진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누비 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누비 마트의 마스코트 누비입니다. 얼굴이 드러나게 가까이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준호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얼굴 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정확히 판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벨트 위에 물건을 차례차례 올려주세요. 네네, 차례차례 올리시면 되는데 어떠한 각도로 올려놔도 잘 잡으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 영역을 정확히 검출해내서 회전각을 고려해서 잡을 수 있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네요. 이건 제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이 되게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딸기 우유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바로 쟤는 폐기 처리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상되기 쉬운 물건은 나중에 넣을게요. 그리고 계란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물체는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빼둡니다. 그리고 화면에 물체가 5초 이상 새로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계산이 이제 끝난 경우로 판단을 해서 혹시 더 사용을 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이제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경우에는 계산을 종료하게 빼두었던 상품을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빼두었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물건의 총액은 다음과 같네요. 결제 과정이 끝난 뒤에는 장바구니를 사용자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네, 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경우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맞는 툴을 다 제작을 해주었고요. 탭을 인식하고 사이즈를 비교해서 그 툴이 교체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을 잡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퍼 형식으로 잡게 되면은 옆에 키캡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석션을 사용해가지고 키캡을 잡을 수 있도록 키캡의 위치와 자세를 판단한 다음에 원하는 키보드의 좌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상 처리 쪽을 말씀드리면은 DB 매칭을 사용해서 저희가 키캡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쉴 수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키캡이 뒤집혀져 있는 경우 키캡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스 하는 이제 뒤집혀져 있는 물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회전시키게 되면은 떨어지면서 좀 떨어질 그 흔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올라가면서 타고 올라가게끔 설계를 해놔가지고. 돼요? 지금 그럼 이제 다시 뒤집어 놓은 거를 키보드에 조립을 하고 있네요. 종이컵 쌓기 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파를 이용해서 종이컵만큼 파손이 쉬운 물질을 잘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산업 현장 같은 경우 사람이 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로우팔이 정확하고 정교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2층 첫 번째 것까지 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정말 학생들의 그런 뛰어난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층에 그 컵이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일부러 오류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아, 네. 지금 그러면 오류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쓰러져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네. 로봇이 어떻게 그거를 대처해서 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맞습니다. 일단 한번 쌓고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아, 네. 하나를 다시 쌓으러 가고 있는데요. 네. 잘 쌓아졌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에러 검출을 시작할 거예요. 아, 네. 지금 문제가 있는 컵으로 네, 에러 가서 집었습니다. 네. 컵을 내려놨고요. 네. 컵을 다시 집어서 다시 게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쌓는 모습이죠? 네. 정확합니다. 성공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저 실선으로 된 부분들이 맵입니다. 한번 저 부분들의 매칭이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알 모양을 보시면 약간 특이한데 지금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 형태의 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은 그걸 박해서 안쪽으로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제 다른 알들과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공 형태로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잡는 형태의 이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빨간색 알을 놓고 싶은데 알에 뭐 알들이 있다면 그걸 치우고 저희가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하였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저희가 카메라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저희가 원하는 배열로 이제 알들을 정리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안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YOLO V3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람을 인식하여 로봇을 정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움직임이 감지가 되니까 이제 로봇이 멈추는. 네, 밑에 또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사람의 그 모션이나 그 유입을 인지해서 예, 맞습니다. 그거를 멈추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 거네요. 네, 여 위에 카메라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이 먼저 이제 공격을 진행하네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쳤습니다. 이제 뭐 공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알이 최적의 공격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이제 뭐 제가 치는 알과 치고 싶은 알 사이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또는 그 너머에 장애물이 있는가 치는 거리는 멀지 않은가 또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면 저희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최저의 공격 루트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로봇은 공격을 했고 이제 사람이 한번 공격을 진행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는 로봇은 움직이지 않게 네. 설계를 네, 일시에 움직이지 거네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쳤는데 턴의 종료를 인지하였습니다. 네. 그 로봇이 공격을 끝났을 때의 프레임과 실시간 프레임을 비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같은 원리로 토션 스프링을 압축시켜서 스토퍼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형식을 채택했고 네. 그 극단계 힘 조절을 통해서 이제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살살 치고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좀 세게 쳐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생각해. 지금 그걸 끝났는데 지금 약 올립니다. 약 올린 거예요? 네, 약 올린 겁니다. 칠 거 있나 없나? 응, 없죠? 약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약간 퍼포먼스도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흔히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나요? 그런 손동작을 움직이면은 뭐 비전이 움직인다던가 작업자의 접근이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자의 손동작을 인식을 해서 제로 로봇을 원격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면 메리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행을 시키실 때 두 손을 먼저 화면에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래. 보시면 지금 이 손가락이 전부 다 인식되는 모습, 핸드 정보 자 이제 다 확인이 되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을 조심히 움직여보시겠어요? 김종희 책임님이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먹을 쥐고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라바를 아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네. 쉽게 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맺혔으면은 오른손을 잡아서 그리퍼를 이 손을 펴시고 네 맞습니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왼손을 다시 이동을 시켜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형 뽑기 할 때 저도 항상 저렇게 놓치고 아직까지 놓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아슬아슬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퍼를 오른손을 여시면 그리퍼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실 때는 양손을 일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니셜 포지션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산대학교에서는 즉석 초상화 드로잉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참가자분들 중에서 드로잉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바로 받아서 시연 진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얻고 딥러닝 기반은 인간 포인트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의 얼굴, 눈의 위치를 얻고 사람 얼굴 이미지를 크롭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펜화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사이클 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부펜화 스타일의 그림체로 학습을 시켜서 얘를 생성하게 됩니다. 눈 부분의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서 캐치에서 눈의 위치를 따로 따와서 각선까지 추출하여서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드로잉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적화하기 위하여 캐치의 라인, 방선을 추출하여서 로봇이 드로잉을 할 경로를 얻고 이 라인들을 커스터링을 통해 점수를 줄여주게 되고 웨이포인트를 찍어 로봇이 움직일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스케치와 비교를 하여서 그림 그리기를 수행할 경로와 굵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저희가 실험을 통해 펜 높이에 따른 선의 굵기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경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었고 로봇으로 제어 명령을 전송해 주게 됩니다. 이전에도 로봇 드로잉 시스템이 존재해 왔었는데 드로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사람 얼굴의 전반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는 드로잉 시스템이 존재해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의 경우 고화질의 부펜화를 약 1분 30초대 이내로 다 드로잉을 수행할 수 있었고 빠르면 1분 10초대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진짜 비슷해요.